네, 텃밭 유랑민입니다. 네, 이 씨앗을 아는 형님께 얻어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올해에 모종을 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컸죠. 사두오이입니다. 사두오이가 조그마한 터널을 만들어놨는데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많이 늘렸고 몇 포기 안 심은 것 같은데, 올해는 씨앗을 만들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익어 가는데도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씨앗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제일 잘 익은 거 하나를 따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요놈 두 번째로 익은 놈인데 첫 번째 거보다 더 빨리 익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보면 거의 뭐 안이 몽컹몽컹 말랑말랑, 여기 속살이 금색으로 다 익었다 할 정도, 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따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땄습니다. 우와, 길죠? 네, 한꺼번에 못 넣어가니까 접어서, 네, 집에 가서 한번 쭉 배를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아, 익는 거는 그 여주처럼 익어가네요. 여주처럼 익어가는데, 네, 요 놈도 이제 다음 되면 따야 될 정도. 근데 오늘 요걸 따가는 이유가, 요 정도 빨갛게 됐을 때 안에 씨앗이 얼만큼 연걸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따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가 보겠습니다. 집에 가져왔습니다. 사두오이 자른 거 봉지에 가져와서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많이 물러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물에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자, 물에 헹군다기보다, 예, 완전 과육을 한번 볼게요. 거의 뭐 이제 홍시처럼 과육이 이렇게 돼요. 요 사이사이에 요놈 보이죠? 요놈, 예, 요놈이 씨앗입니다. 예, 작년에 그 아는 형님께 부탁을 해서 받았던 씨앗하고 모양이 똑같네요. 색깔도 그렇고 다 익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빼내면 되는데, 그냥 이제 쭉 훑어서 빼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빼올게요. 네, 씻어왔습니다. 자, 과육을 어느 정도 손으로 분리하고요. 여기 껍질을 이제 여주 껍질처럼 여주나 수세미처럼 싸고 있는데, 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비비면 껍질들이 벗겨집니다. 그럼 물을 흘려보내고 이렇게 받으면 요 정도 되네요. 제가 가져온 게 한 1m 70, 80 정도 되는 길이에 빨갛게 익어가는 거를 뺐는데, 이 중에 씨앗이 대략 세어보니까 35개에서 37개 정도 나오네요. 여기에 37개 정도 나오네요. 요 정도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뭐 씨앗 상태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 연근 것 같고요. 네, 작년에 씨앗 요만큼 얻어서 모종을 냈는데, 올해는 역시 씨앗 만든다고 했는 방치 아닌 방치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과육을 따서 씨앗을 받았습니다. 네, 요 이제 발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두 개 심어보고 바로 발효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씨앗이 70-80% 이상만 연걸어도 씨앗의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은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을 조금 늘려서 내년에 조금 더 심으려고 씨앗 받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개를 따왔는데, 한 이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뭐 수세미보다 작죠? 예, 수세미보다 많으면, 수세미가, 예, 이상적으로 많은 거죠. 이상하게. 네, 요주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요주랑 비슷하네요. 크기에 비해서, 예, 나오는 게, 이게 1m 80 정도짜리를 잘랐을 때 한 35개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적지는 않아요. 요즘 이 가격이 엄청 비싸죠. 저는 이게 왜 작년에 얻어서 왜 모종을 만들었냐면, 이게 특용작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용작물로 바뀌었다는 소식 이후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요. 씨앗 가격이. 그게 뭐 파시는 분들이야 뭐 그렇게 해서 한철 초반에 바짝 땡기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이제 널리 한번 심어보시라 하고 권장하기에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저는 씨앗을 얻어가지고 올해 제가 씨앗을 만들고자 이렇게 심었던 거고요. 씨앗을 만들려고 해도 이제 관상의 가치는 있기 때문에 거의 끝 무렵까지 계속 보다가 씨앗을 채취하는 거라서 관상용으로는 충분하고요. 그 이전에 이제
어떻게 드신다는 분들은 제가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요. 뭐 찾아보니까 뭐 물도 끓여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아직 먹어보진 않았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한두 개만 남겨서 씨앗을 받으면 내년에 다시 또 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씨앗을 받아봤고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두오이 다음에는 이제 더 키워서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그런 것도 인터넷 찾아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올해는 씨앗이 목적이라서 이렇게 씨앗 채취를 해봤습니다. 자, 사두오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텃밭 유랑민이었습니다.